아이와 동일하게 나오셨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지금 현재 유문식님의 결과를 봐서는 복부 비만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부만 빼면 좀 2년 더 살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만 좀 조절해 주시면 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식사 조절을 통해서 탄수화물 섭취 좀 줄여주시고 당연히 지방 섭취도 조금 줄여주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술이 네. 탄수화물 성분입니다. 술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간 수치는 정상이지만 복부 비만이 아, 예, 생긴 술 때문에도 걸로. 일단 뭐, 맞습니다. 뭐, 술 먹으면서 한 2년 덜 살죠. 아유, 안 드십니다. 배우 윤문식 실제 나이와 같은 신체 나이 72세 규정 속도 간신히 유지. 검사하던 날 유난히 힘들어했던 폐기능 검사. 이제 담배를 오래 피워서 그런지 기침이 하도 많이 나길래 병원에 갔더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흡연이 주된 원인이 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라는데. 담배를 많이 피워요. 담배도 좀 줄이라는 건 말이 아니에요. 끊는데 참 좋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윤문식의 흡연 습관, 과연 폐에는 건강할까? 저는 말이죠, 선생님. 네. 담배를 계속 폈기 때문에 네. 그 마당놀이 하면서 한 10년 동안 막 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10월 달 난 뒤면 네. 방송할 때도 기침을 하고 그랬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는데 네. 폐는 어때요? 윤문식 님의 경우 현재 폐 나이가 오랫동안 폐질환을 앓았던 윤문식. 과연 70세로 지금 현재 나이 72세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셨습니다. 네. 난 굉장히 놀면서 말이죠. 난 한 80세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폐 건강에 아주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생활 습관 한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위협적인 안 좋은 습관? 그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현재 흡연을 하는 습관이 과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으셨던 분에서는 폐염증이나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폐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윤문식의 폐나이 실제 나이보다 두 살 젊은 70세. 하지만 금연은 시급한 상태.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나이에 비해서 2년 정도 이제 젊게 나오셔서 굉장히 좋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해주시면서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좋으시지만 이제 술이나 이제 담배의 습관 자체가 지금에서 더 이제 나쁜 쪽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에서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만 훨씬 더 젊게 사실 수 있는 이제 지름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두 살 젊게 나왔지만 절주와 금연 그리고 운동 습관 강화로 더욱 젊게 살 수 있다고. 배우 윤문식 생체 나이 확인 완료. 저기 윤문식 씨 아니 참 선생님 젊게 사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따라고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프로가 방송의 그린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항상 이렇게 사람이 실제 나와가지고 경험했던 걸 얘기해 주는 거랑 그냥 들었던 얘기해 주는 거랑 다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니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만 이렇게 지켜줘도 상당히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은 제발 젊었을 때부터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신의 생체 나이는 천지 차이. 시청자 여러분, 과연 당신의 몸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이거 소금이다. 깍두기 김치전을 생겼는데. 그러게. 아, 네. 도와드릴게요, 많이. 내가 이 땅을 산 지가 지금 24년 됐어. 자제분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하늘나라를 갔어요.